이야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작품으로 정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이 작품은 노벨문학상을 안겨주기도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흔히 이제 마술적 리얼리즘의 대표작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사람이 담요 타고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얘기인데, 이 소설에 돼지 꼬리를 하고 태어난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사람인데 보통 우리 꼬리뼈가 퇴화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의 어떤 인물은 그냥 돼지 꼬리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태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그냥 상상해서 쓴 거예요. 그런 인물을 알아서가 아니고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소설이니까 뭐 그런 인물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 써놨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후에 수십 통의 편지가 이 작가에게 왔어요. 누구한테 왔냐면 돼지 꼬리를 달고 태어난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자기는 어렸을 때 기형으로 꼬리뼈가 퇴화하지 않아서 돼지 꼬리 같은 꼬리를 달고 태어났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말을 못했다. 그런데 당신이 쓴 소설을 읽어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인물이 나오더라. 근데 그런 인물이 나온 이야기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니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 인정받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세상에 이런 일이, 풍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오히려 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 일화를 이야기의 힘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래 돼지꼬리를 하고 태어나는 기형들이 있고 우연히 자기가 그것을 소설로 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즉 자신이 그 이야기를 쓰지 않았더라면,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정체를 감추고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돼지꼬리를 가진 사람들을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야기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야기는 휴대폰을 만들지 못해요.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이야기, 또 애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죠.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은 휴대폰을, 아이폰을 생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